우리나라 만세. 프랑스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한국에서도 10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와, 많이도 살았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쭉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금강산도 변한다는데 저는 금강산은 아니지만 많이 변한 건 명명백백합니다. 프랑스산 외국인이 과연 한국에서 13년 살면 한국인이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애매모호한 기분인데 가끔 한국인이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 확실히 내가 크라상을 먹으면서 자랐구나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인이 다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제 핏줄 속에 와인이 흐르는 불란스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 대진 프랑스 대결을 준비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난리법석 그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타지 생활할 때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면 완전 멍멍이 고생이거든요. 매일 파리바게트 갈 수도 없고. 이 채널에서 누누이 언급했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큰 염려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편식이 진짜 심했거든요. 왜 과거형으로 말하지? 지금도 음식을 겁나 가리면서. 어쨌든 한국 음식이냐 아니면 프랑스 음식이냐, 저는 이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가지고. 저는 하나만 고른다면 당연히 한식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있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엄마도 자포자기할 정도였어요. 점심에 학교에서 급식을 안 먹고 숨어서 혼자 집에서 가져온 공룡 과자 먹었어요. 집 가서도 역시 시리얼만 먹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소싯적에 제가 몸이 좀 왜소해서 별명이 멸치였어요. 멸치볶음?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음식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는 피자, 케밥, 젤리가 저에게 주식이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닭갈비를 먹으면서 10년 만에 닭고기를 먹게 되었고, 허심탄회하게 프랑스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심오하거든요. 프랑스 갈 때마다 음식이 너무 짜서 새벽에 일어나서 파병 2리터짜리 마시고 그래요. 밥양이래. 밥양이 아니라 에비앙. 그래서 1라운드는 압도적으로 한식이 승. 와, 이거 결정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빵을 너무 사랑하는데 밥도 좋아하고. 자, 먼저 빵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겠어요. 한국에서 빵이라고 불리는 범위가 프랑스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밀가루 들어가면 일단 빵이에요. 파리바게트에 가면 다 빵이라고 불러요. 심지어 가끔 어르신들이 과자도 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빵은 그냥 바게트예요. 아니면 동그란 빵. 왜냐하면 다 따로 이름이 있거든요. 빵 au chocolat, 빵 au raisin, 빵 au sucre, 빵 au lait, petit pain. 빵!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그 모든 빵들을 불어로 일괄적으로 비엔와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빵이야 쌀이야? 대답을 내놔. 만약에 빵이 바게트라고 하고 쌀이 공깃밥이라고 치면 그러면 쌀이 승인데, 보괄적인 의미로 빵이라고 치면 그러면 빵이 승이에요. 어떡하지? 우유부단하게 무승부? 와, 이건 진짜 한불 커플들이 싸우는 이유 1위인 것 같아요. 무조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한국인 대진 고택에 열광하는 프랑스인. 한국을 처음 방문한 프랑스인이라면 아마도 10중 8구는 아파트를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아니, 아파트 왜 이렇게 많아요? 성냥갑같이? 프랑스와 한국이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국민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자, 요약해봅시다. 한국에서는 신축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라면, 프랑스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19세기에 지은 건물에서 사는 것이 맵시가 있다고 여깁니다. 너무나 다르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부동산에 가면 그 장가에 붙인 광고가 있잖아요. 그 광고를 보면 한국에서는 뭐 편의시설이 좋고 최신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프랑스에서는 19세기에 지은 건물이다, 혹은 나무 기둥이 잘 보인다, 뭐 이런 점들을 부각시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인 제가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을까요? 허심탄회하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고 뭔가 천편일률적이라 차라리 한옥이나 뭐 개성이 있는 주택에서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왔어요. 어차피 제가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한들 살 수는 없죠. 너무 비싸서.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야철 갑옷처럼 단단하게 굳은 제 고집이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개성은 어차피 제가 인테리어로 살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프랑스인이긴 프랑스인인가봐요. 제가 엔티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아파트 대결은 프랑스가 승.
뭐 이거는 너무 쉽다. 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얼주가예요. 한국인 친구들과 같이 카페에 가면 프랑스 사람이 웬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냐고, 에스프레소를 마셔야 하지 않냐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무슨 프랑스인의 매뉴얼이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 없는데. 자, 프랑스인의 매뉴얼 어디 봅시다. 바게트를 들고 다녀야 한다. 빵 모자를 써야 한다. 쓰고 맛없는 에스프레소를 마셔야 한다. 시위를 해야 한... 아니 누가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를 시켜 마셔요? 한국에서는 아마 조승연 작가님이 유일무이할 거예요. 아, 프랑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잖아요. 프랑스 카페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에스프레소 더블샷과 생수 한 병을 시키세요. 그리고 얼음을 꼭 달라고 하세요. 얼음잔에 에스프레소를 붓고 물을 조금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나중에 프랑스 여행 가실 때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Allons enfants de la patrie, le jour de... Dans Hemulgua bec douzani, marugo dal toro. 저는 거짓말을 듣고 한국에 왔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더래요. 이게 무슨 사계절이야? 이 계절이지, 이 계절. 겁나 더워, 겁나 추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렇다면 프랑스 날씨가 좋을까? 한국 날씨가 좋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주 생각을 했거든요. 자, 계절마다 같이 알아보죠. 자, 일단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봄이 정말 좋은 계절이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한국의 봄이라면 떠오르는 게 벚꽃이죠. 지리산 십리 벚꽃길에 상춘객이 몰려들어서 봄 기운을 만끽하며 벚꽃 데이트. 너무 좋습니다. 프랑스의 봄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봄을 너무 좋아해서 봄백화점 지었더라고요. 프린텅 백화점. 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솔직히 지옥이죠. 7월부터 온 나라에서 바깥에 공짜로 온도를 틀어줘요. 삼겹살 굽는 철판처럼 바닥이 뜨거워요. 아, 뜨거워. 저는 한국 여름을 지내면서 처음으로 아, 머리가 폭발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옆에서 누군가가 스팀기를 나를 향해 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더운 날씨에 불같이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 하는 거 보면 괜찮을지도? 아무튼 저는 습도가 없는 프랑스 여름이 좋아요. 가을은 뭐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죠. 제가 태어난 계절이라 그런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계절이에요. 한국에 산이 많아서 가을 등산하기 너무 좋고, 하산 후에 호떡이나 두부김치 먹으면 게임 끝이죠. 겨울은 매우 매우 춥지만 저는 한국의 겨울이 좋아요. 일단 저는 추위를 잘 안 타는 편이고, 햇빛이 쨍쨍하고 마치 수채화 붓으로 그린 것 같은 파란 하늘도 감동이고, 그리고 맛있는 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녀도 녹지가 않고요. 프랑스 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날씨가 을씨년스러워서 뭔가 침울해져요. 자, 그렇다면 날씨는 한국이 쓴. 하지만 여름 좀 어떻게 쓰면 좋겠어. 아, 벌써 더워. 제가 이 두 언어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프랑스인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프랑스어를 들으면서 자랐고, 20대 초반까지 모든 활동을 프랑스어로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모국어인 프랑스어보다 한국어를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지금도 훨씬 더 자주 씁니다. 진짜 재밌는 건 한국어로 말할 때 뭔가 다른 자아가 생깁니다. 목소리 톤, 텐션, 성격 다 바뀝니다. 영어를 두 개 갖는 것과 비슷해요. 항마를 쓰는 파비앙과 불어를 쓰는 파비앙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언어는 뭔가 문화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단어를 말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내 마음도 전하기도 하고 통하기도 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제가 정서 교육이라든지 뭐 사고방식이라든지 다 불어로 훈련되어 있는데,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녹았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어떤 언어로 생각 하느냐에 따라 제 의견조차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격도 바뀌고요. 와, 이거 진짜 예사롭지가 않네요. 뭔가 기분이 요상해요. 심지어 같은 불어권 나라에서 온 친구가 있을 때도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드리겠지만 뭔가 어떤 얘기할 때는 아, 이야기는 무조건 한국말로 하는 게 옳다, 무조건 한국말로 해야 한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줄리안과 만날 때 불어, 한국어 섞어서 말합니다. 아 물론 저는 말을 안 하고 듣는 입장이지만요. 아무튼 한국어와 불어가 저에게 주는 풍요로움을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아 노트를 하거나 뭔가를 빨리 써야 할 때 무조건 한글로 씁니다. 이럴 때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고 간편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어찌됐든 책도 두 언어로 읽고 뉴스도 영화도 인터넷도 모든 활동을 두 언어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무승부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적응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변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변한 게 아니라 나다워진 거죠. 우연의 바람이 저를 프랑스에서 태어나게 했지만 나중에 다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까지 왔습니다. 뭐 프랑스에 있든 한국에 있든 뭐 어디에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삶의 주인공이 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참 얼마 전에 구독자 20만 명 달성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금방 됐네요.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구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 20만 돌파 기념으로 지뢰응답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Nos sillons, nam san oui et jo so namu, chorga pour durunte.